네, 2월 마지막 주간의 첫 거래일, 변동성 큰 장에서 결국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그 후반에 장 후반에 보여줬던 강한 반등세, 그것의 진정성을 갖다가 한번 판단해 보고 싶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아시아 장, 특히 한국 시장, 전 세계 증시에 또 리트머스 시험지인가요? 나름대로 이렇게 잘 버티던 미국 지수 선물 흐름도 지금 개장 전이긴 합니다만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주 첫 거래를 갖다가 하락으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제목을 그동안 우리 지난 1년 동안 봐왔던 조정이란 것이 그냥 이렇게 좀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기간 조정에 거치고 그동안에 늘 새롭게 치고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고점을 올려왔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기간 조정에 거칠 것인지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도 각오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죠. 지금 여러 가지 차트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 S&P 500 지수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위클리입니다. 위클리의 지금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로 봐서는 아직까지 탄탄합니다. 자, 이 5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 60주 이평선 이 벌어진 이격도를 갖다 채워야 한다는 부담은 당연하고 아래쪽 기술적 보조 지표들 보면은 좀 깝깝하긴 합니다. 데일리를 보시면 특히나 이렇게 해서 볼컷이 무뎌진다. 특히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4일 연속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이걸 한번 그림을 보고 가시죠. 제가 지금 여러 매체에서 이 그래프를 자주 이 기사를 자주 소개하는데 한 뭐 2월 13일이니까 한 열흘 전에 기사입니다. 제일 위에 로빈후드, 제일 아래쪽에 이트레이드, 뭐 피델리티 이르기까지 작년부터 말이죠. 작년 초부터 해서 이 거래 저 무료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앱들 아닙니까? 이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3월 이 무렵부터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때부터 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적어도 뭐 7, 80만 명 다 합하자면은 그런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여기입니다. 11월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치솟았죠. 엄청나게 치솟고 1월 하순 접어들어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개인 유동성에서 굳이 말을 하자면 테이퍼링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신규 진입 세력이 있긴 있으나 그 양이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나스닥을 보시면은 우선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커스가 움직이는 이때 이 조정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까 싶었는데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기관들이 미국 내 큰 손들이 한번 바짝 땡기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결국 아 대선 결과 걱정하지 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경기 부양 세게 한대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쭉 올라왔던 이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앞선 슬라이드 이것과 보신다면은 아하 이 장은 개인들이 만들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에서 주목하실 것은 이 거래량 막대기입니다. 너무 크죠. 최근 들어서 너무 큽니다. 월간으로 보시더라도 대단한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들어와서 사는 세력과 지금 파는 세력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이 중에서 나스닥 그러면 이제 주요 펀 기업들 중에 한번 보시죠. 11월 9일부터 해서 11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흐름입니다. 크게 봐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1월 20일 이 무렵 아까 앱을 까는 정점을 이루던 그 무렵입니다. 4분기 구독자 수가 늘었고 영업이익 좋았다 해서 갭업으로 푹 뛰어 올랐습니다만 이 600불에 육박하던 이게 지금 540불이라는 얘기는 거의 한 10% 정도 고점 대비 밀린 상황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털고 나올 기회는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게 그나마 알파벳이 구글인데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야, 이 정도에서 그냥 털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아까 살펴봤던 로빈후드를 비롯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손댔던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안홀딩스, 뭐 잘 아시는 드론 업체죠.
자, 이게 뭐 64% 빠졌다가 그 다음날 68%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흐름이죠. 지금 60불입니다. 자, 이 친구가 CEO라네요. 뭐 주머니 손 꼽고 무슨 뭐 또렷또 한국 뽑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는 울프팩 리서치라는 공매도 회사였고 이번에는 니콜라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그때 한번 세게 했습니다. 자, 힌덴버그 리서치의 그 공매도를 갖다가 주장했던 그 논거가 뭐 터무니없는 얘기였다면은 니콜라 주가가 아직도 이래야 될까요? 작년 6월 고점 찍고 반년 이상 7, 8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트레버 밀턴, 이 니콜라를 만들었던 이 친구. 이것도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했던 기업 아닙니까? 일찌감치 CEO 자리 내놓고 들고 있던 주식 털어먹은 게 트레버 밀턴으로서는 베스트 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몰리고 있는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CCIB입니다. 처칠 캐피탈이죠. 여기도 스펙입니다. Special Purpose, 특수 목적의 Acquisition Company, 즉 인수 전문 회사죠. 그래서 돈 모아놓고 이 돈 갖고 우리는 유망해 보이는 회사를 인수하는 투자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상장해놓고 뭐 이런 얘기죠. 그 마이클 클레인, 이 친구는 시티그룹 출신이라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아주 잭팟을 터뜨렸다 이겁니다. 블룸버그 기사는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Reddit adored Lucid. 여기서 Lucid, 테슬라의 지금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Lucid를 인수하겠다는 소리가 슬쩍 돌았는데 아직도 CCIB나 Lucid 쪽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Reddit 같은 데서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해서 쭉 가는 거죠. 내가 이 천기를 누설해줄게. 너희들도 쫓아와서 이거 해서 돈 벌어 해서 지금 대단합니다. 뭐 10불 근처에서 놀던 종목이 지금 70불 갔다가 지금 58불 이러고 있으니까 뭐 순식간에 7배가 오른 겁니다. 그것도 언제? 금년 들어서만 말이죠. 채 두 달도 안 된 그 시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거는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이 금년도로 1월 1일부터 2월 19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베스트 5, 테슬라, 게임스톱, 애플, 처칠 캐피탈, 그리고 이항 이런 식입니다. 놀랍습니다. 밤잠 스칠만 하죠, 서학개미들. 자, 여기서 이따 뭐 환율을 살펴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요. 올해 1월 수출이 480억 1천만 달러, 수입 440억 5천만 달러, 그 차액 39.6억 달러, 39억 6천, 40억 달러. 우리 지난 1월 달에 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40억 달러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것만 살펴서 40억 달러야. 그러면 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일, 적어도 매일매일 20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 흑자 이걸 다 내고로 한다면은 매일매일 2억 달러가 쏟아져 와야 돼.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주식 한번 사줘봐. 뭐 한 3천억 달러 썼으면 뭐 3억 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서 막 쏟아져 들어와 환율은 떨어져야 마땅함에도 자 지금 이게 한 달하고 한 뭐 중순까지 해가지고 테슬라 한 종목으로 무역수지 흑자 다 그냥 뭐 했고 그 외에도 30억, 41억 뭐 이런 식입니다. 즉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환율 하락 압력을 상쇄할 만한 해외 투자 자금이죠. 그래서 혹자는 미국 증시 빠지면 우리 환율이 빠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조정에 접어든다 싶어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포지션 정리를 하고 그 달러를 갖다가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오히려 주식 빠지는 와중에 환율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외환 수급 구도입니다.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살펴볼 게 아니라 한번 전 세계 증시를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독일입니다. 이때가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독일 유로존도 많이 풀어제꼈습니다만 독일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지금 약간 두 번 정도 크게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열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더 가는 거죠. 안 그렇다면 이거 자칫 더블 바텀이 될 수 있는 거고, 더블 바텀 정도가 아니라 한다면은 적어도 작년 3월 이후의 이 추세선은 지켜줘야만이, 이 정도 조정은 그래도 건강한 조정이고, 이쯤 와서 적어도 한 120일선 정도에서 또 추세선하고 마주쳐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데스방크 총재 옌스 바이트만 같은 경우는 22가 지금 막 행하고 있는 비상조치를 연구해서는 안 된다. 뭐 독일 다운, 더군다나 바이트만 다운, 그런 여전히 매파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발언이죠. 이게 1월 초에 있었는데, 라가르드 22 총재 같은 경우는 또 톤이 결이 약간 다릅니다. 각국 부양책 너무 무자비하게 거두지 말자. 이게 2월 19일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독일이 이렇다면은 이탈리아는요. 드라기 약발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라기 약발은 여기인데, 드라기가 이제 새롭게 거국 내각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고 이제 정치인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지 주말에 나온 기사가 이렇습니다. 마리오 드라기가 터피스트 잡,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터프한 직업을 갖다 이제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보니까 이탈리아 국민들한테 그렇게 서포트를 뭐 즐길 것 같지는 않다. 즉 그렇게 대단한 어떤 지지층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일본 보실까요? 자, 지난주 회자 됐었죠? 30년 6개월 만에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1990년, 89년 12월 29일이니까 89년 말에 찍고 9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의 잃어버린 20년이 되겠네요. 그런데 뭐 이 정도까지 한다면 잃어버린 30년도 아닌 게 아니라 말이 되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오후 뭐 한두 시 경입니다. 자, 지난주 이렇게 위클리 주봉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이거는 아래쪽에 하락 추세 이후에 아래 꼬리 달리면 망치죠. 해머죠. 이거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사는 그런 캔들이고, 반면에 한참 그것도 꽤 오래 오르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면 유성형, 뭐 슈팅스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되는 캔들인데, 그래서 곧바로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지난주 캔들 몸통 안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조금 후반으로 가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과매수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 이렇습니다. 중국 상하이 보실까요? 지난 여름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열었고요. 열고 나서 1월 말에 또 다시 원위치 하다가 이거 연 거 맞아 확인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어떤 그 최소한의 미니멈 타겟 프라이스는 채운 정도에서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유동성을 좀 쪼은다 하는 기사는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자, 홍콩도 한번 보시죠. 홍콩도 보시면은 이런 상황 하에서 우선 아래쪽에 무거워졌죠. 무거워졌는데 우선 이 선을 갖다가 연 것은 컸습니다. 2018년 2월 그 문제됐던 2018년 이후에 이 하락 추세선을 딛고 올라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지금 위클리 차트에서 지난주 십자형 도지 오늘도 새로운 그 다음 첫 거래에서 강하게 출발을 했으나 약간 뒷심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코스피만 빠진 게 이상한 건 아닌데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아주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의 그런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피죠. 위클리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동 평균선에 한번 주목하시죠. 제일 위에 초단기 5주의 평선, 20주, 60주 이런 식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동 평균선 간이 벌어지면은 모였다가 그 다음에 뭐 밀리기도 했다가 또 모여서 또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죠. 지난 여름의 조정은 이렇게 해서 5주의 평선하고 20주의 평선의 이 갭도가 벌어졌는데, 이걸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끝에 5주의 평선이 20주의 평선하고 마주치면서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턴상으로는 이때 직사각형 내지는 깃발형으로서 추세 지속형으로 왔습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패턴만 봐서는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기는 직사각형이 됐건 조금은 레벨을 낮추는 우하향 깃발형이든 간에 그것은 그 다음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패턴이긴 합니다. 한데 과연 이게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이 5주의 평선도 끌려 내려오면서 20주하고 마주친 다음에 새 힘을 받느냐, 아니면 옆으로 기는 가운데 이 20주의 평선이 그냥 5주의 평선 레벨까지 올라오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인데 조금 이제 이때 대비 이 지난 여름 대비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특히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사는 쪽도 많지만 파는 쪽도 많은 활발한 손바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서울식품인데요. 뭐 종목에 이렇게 밝으신 분들은 이것도 쿠팡 관련주라고 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동전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38억 주인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만 그 중에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이겁니다. 12억 주가 서울식품 쿠팡에다가 피자를 뭐 보고 쿠팡 브랜드에 피자를 갖다가 납품한다. 쿠팡에 납품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겠습니까만 싼 맛에 이러는 거죠. 150원 하다가 300원 갔다가 300원 하던 놈이 다시 200원 왔다가 200원 하던 놈이 400원 갔다가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에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한번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코로나가 왔던 거죠. 그래서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쿠팡 얘기 나오기 전에도 한번 세력이 붙어서 한번 해볼라 하다가 또 그냥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투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에 있어서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이 곽철용의 묶고 더블로 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렸습니까? 더블로 가면은 또 한번 기회 줄 때 뭐 기회를 잘 안 주면 오래 기다리면 나오겠죠. 코스닥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아주 크리티컬 레벨에 와 있습니다. 우선 이 추세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선을 지켜줘야만 합니다. 이 선을 지켜줘야만 하는데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자칫 지난 여름처럼 아니면 지난 가을, 늦은 가을처럼 이게 말이죠. 그 다음에는 구름대 이탈은 안 해야지 하는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인데요. 아, 지금 코스닥에서도 거래량 터지는 거 본다면은 지금 그러니 지금 들어오는 세력들은 조금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는 세력들은 어디선가 소위 말하는 익절이겠죠. 익절이기 때문에 프로핏 테이킹 차원에서 파는 세력이겠죠. 그거는 이미 일찌감치 들어왔던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누구든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너무나 확연하게 이게 가는 장이야 조금 조정이 깊어지는 거야의 어떤 판단이 너무나 지금은 심플하게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은 오늘 주현수 박사님과 했던 그 마켓 리드 내용에서도 그거 하고요. 지금 이제 다만 이 슬라이드 하나는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의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1년물 국채 수익률을 차감한 그 스프레드입니다.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게 맞죠.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높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 말입니다.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그 상황 이후에는 다시 급격하게 이른바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 되면서 다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스프레드는 벌어집니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드 커브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나서는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이고 나서는 과거에는 꼭 7번의 경기 침체가 뒤따랐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살짝 물고 내려가서 우리 작년 1분기, 2분기 그 무렵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었는데 그 이후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가파른 수익률 곡선의
플래트닝에서 스티프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연준을 비롯해서 다들 정책 당국들이 우리 금리 안 올려요. 어지간히 인플레 와도 금리 안 올려요. 돈은 언제든지 풀 자신 있어요. 빨리 의회에서 표로 당선된 선출직들이 정해만 주세요. 우리 윤정기 돌려서 돈은 찍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올까 봐 그러는 겁니다. 이 음영 처리되는 경기 침체가 과거에 늘 그랬듯이 이 상황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올 것인가 싶어서 이제 정책 당국들은 별소리를 다 하고 자기들이 감당도 할 수 없는 연준이 뭔 수로 고용을 갖다 완전 고용을 만들겠습니까? 모든 실직자들을 갖다 연준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모를까? 경제가 락다운이 풀리고 전 세계 여행도 갈 수가 있고 야구장이든 풋볼장이든 모두가 모여서 환호성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깝깝한 겁니다. 말씀드리자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수가 1%대 이상으로 밀린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적어도 1조, 많은 날은 3조 이렇게 막 샀고요. 그것이 바로 다음 날이든 2, 3일 후면은 그것이 또 플러스의 수익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저항을 우리가 1년 가까이 누려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조금 살필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진짜 인플레가 오는 거야? 금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한국도 금리가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는 중인데 유가는 거기다가 환율이라도 시원하게 좀 빠져주면 좋겠는데 이게 또 1110원이야? 고민할 게 많습니다. 지수 전일 대비 1% 이상 빠졌다 싶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지양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커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시 주변 환경이나 지표들이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조금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런 사고 하에 증시에 몸을 담고 있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또 기우가 되고 이것이 또 곰 진영의 미련, 계속된 미련 그런 식으로 귀결되는 것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오늘 보여드렸던 차트들의 기술적인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또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